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공개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남북 한중 누가 더 중요한가 잘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의 주요 내용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기업들의 저출생 위기 탈출 노력에 종교계도 적극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화제가 된 조계종의 나는 절로 캠페인 등을 자세히 소개합니다. 1020 세대와 여성들의 마약류 중독이 더 심화하고 있습니다. 그 심각한 실태를 알아보고 정부의 관련 대책들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상도 일원을 강타한 호우 피해와 곧 수도권으로 북상할 장마 전망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현주 시사평론가, 임종인 시사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나토 정상회의 방문을 위해 미국 방문에 나선 윤 대통령이 첫 기착지인 하와이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호놀룰루 도착 모습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하와이 호놀룰루의 히캄 공군기지입니다. 아주 중요한 오아후 섬의 미군 기지인데요. 여기에 지금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도착하는 모습입니다. 역시 하와이의 전통 그 레이스를 꽃 레이스를 선물 받고 있고요. 김 여사는 하얀색 레이스를 선물 받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그런 그 행사로 영접을 하는 모습이고요. 윤 대통령은 여기서 이제 바로 다음 행선지인 태평양 국립묘지로 가서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자,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이 로이터통신과 한 사전 서면 인터뷰가 공개됐습니다. 먼저 러시아에 대한 일종의 경고가 눈에 띄는데요.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러브군사협력을 불법이라고 규정하면서 러시아의 행동 변화를 요구했다. 이렇게 전했죠? 그렇습니다. 대한민국과 러시아와의 향후 관계에 있어서는 러시아의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러시아. 이 두 나라 간의 관계는 오롯이 러시아의 태도에 달려있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면서 과연 남과 북 중 어느 쪽이 더 러시아에게 중요하고 필요한 존재인지 잘 판단하기를 바란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사실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그동안 뭐 너무나도 무수히 위반해 왔지요. 사실상 10여 개 이상의 대북 제재 결의가 있음에도 이것을 뭐 상시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행태는 지금도 현실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강력한 경제 제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랑곳하지 않고 탄도미사일 실험을 계속하고 있는 이 북한. 더군다나 최근 들어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 상태에 돌입을 하면서 다수의 무기를 지원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접경하고 있는 우리나라 당사국으로서는 러시아에 대해서 강력 경고의 목소리를 내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라는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 신원식 국방장관의 말을 빌자면은 나진항을 통해서 러시아의 컨테이너 만 개가 전달이 됐다라는 뉴스가 전해졌죠. 네. 그것을 기존의 그 포탄 부피와 환산을 해보게 된다면 만 개의 컨테이너 안에는 약 480만 발 정도가 포탄이 들어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 것이고 네. 또 이에 더해서 수십 기의 탄도미사일도 아마 전달이 됐을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한 국제 규범 위반, 그러니까 불법임이 명백한 거죠. 네. 따라서 윤 대통령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북한이라고 하는 집단, 뭐 국가라고 칭하지도 않겠습니다. 이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명백하게 국제사회에서의 민폐로 위상이 지어졌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동안 뭐 불량 국가 내지는 부시 대통령에 의한 악의 축 발언에 있어서도 뭔가 문제시 되는 차원에서는 항상 북한이 지목되어 온 바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현 상태에 있어서 강력한 권고를 시사하면서 러시아에게 정확한 판단을 하라
라고 목소리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실제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을 해서 현지에서 또 큰 피해가 났다는 소식이 외신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 방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언급도 이 인터뷰에 있었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푸틴이 방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기존에 있었던 조소동맹이 1996년에 와해된 이후에 다시금 어떤 그 동맹국으로서의 전쟁 상황 유사시에는 자동 개입하겠다라는 조약을 체결했다는 것이 김정은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또 지금 현재 러시아와 북한 간의 이러한 무기 지원 등이 협력의 수준과 내용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도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공격용 살상용 무기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것을 깰 수도 있다라는 점을 시사를 한 바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러북 간의 어떤 그 뒷거래 내지는 그 협력의 수준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여부가 그 수위가 결정될 수 네. 있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고요. 또 9월에 우리 정보기관 주체로 사이버 방어 훈련이 있게 됩니다. 국제회의가 있게 되는데 여기에 현재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이 동맹국들도 초청을 해서 안보 협력의 수준을 높이겠다라는 점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네, 로이터 통신의 관심사가 또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거였는데 대통령실은 한국의 핵무장 등에 대한 윤 대통령의 답변도 별도로 공개를 했네요. 네, 최근에 그 여당 전당대회 국면에서 당대표에 출마한 분들이 우리나라도 독자적인 핵무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화두를 던져서 각자의 의견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국가수반인 윤석열 대통령의 판단은 가장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해법은 역시 한미의 확장 억제를 더욱더 확고하게 구축하는 것이다. 핵 우산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작년에 그 워싱턴 선언이 있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한미일의 그 안보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와 비교해서 상당히 상향된 것이 네. 사실이고 한미 핵 협의 그룹 NCG라고 하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나토에서의 NPG 그러니까 핵 기획 그룹의 버금가는 이런 방식으로 상향이 돼서 핵 문제에 있어서는 상호 공동 기획하고 공동 실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까지 나아가는 것이 우리나라가 확실한 핵 우산 확장 억제의 영향력 하에 있을 수 있는 방안이다라는 점을 명백히 밝혔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지금 윤 대통령의 하와이 일정이 계속되고 있고요. 이 소식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갑니다. 금욕과 수양을 강조해온 종교계, 특히 불교계가 미혼 남녀들의 만남을 적극 주선하고 나섰습니다. 심각하다는 말로도 부족한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건데요. 먼저 영상으로 보시죠. 저희는 이 프로그램이 저희만의 프로그램으로 남아있지 않고 좀 더 많은 확산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출생 고령화 대응을 위한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고령사회 대응, 인력, 이민 등 인구 정책 전반을 포괄할 수 있도록 네, 한 방송의 유명 짝짓기, 뭐 커플 프로그램 중에 나는 솔로라는 게 있죠. 저도 몇 번 봤습니다. 그 이름을 대한불교 조계종이 본떴는데요. 나는 절로. 아, 재밌죠. 템플스테이 계속 화제를 낳고 있네요. 예, 그러니까 너 솔로야? 나도 솔로야. 그럼 우리 절로 가자. 뭐 이를테면 그런 식의 어떤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절로라는 이 짝찾기 프로그램은 사실은 이제
불교에서 계속 이제 꽤 오랫동안 좀 진행을 잘 해오고 있는 템플스테이의 이제 짝짓기 프로그램을 이제 혼합한 형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강화도 전등사에 있는 네. 프로그램이에요. 이번에 열린 행사는 지난달 한 3주쯤 됐습니다. 지난달 중순에 공주의 마곡사 근처에 한국문화연수원이라는 데인데 여기서 1박 2일로 열렸고요. 조기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원래 이런 짝짓기 프로그램은 이미 2012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름이 만남 템플스테이였는데 이게 이제 작년에 말씀하신 대로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이 인기를 얻고 네. 아무래도 이제 이 용어 자체가 젊은 사람들한테 좀 친근하니까 이걸 차용을 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굉장히 많은 이제 관심들을 낳았던 모양입니다. 경쟁률도 높았어요. 예, 참가 신청을 무려 250명 가까이 했고요. 이 중에서 약 대략 한 10%죠. 남녀 15명씩 30명을 이제 선발을 해서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는데 이제 1박 2일 동안 이게 템플스테이 프로그램과 이제 유사하니까 모여서 이제 자기소개도 하고 또 선명상 체험도 하고 레크리에이션도 하고 모닥불 불멍은 뭔가요?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캠핑 가가지고 불편을 보는 건가요? 그냥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말도 없이 이제 일종의 무건수행과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것까지 차용을 해서 상당히 좀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잘 이렇게 배합을 한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근처에 마곡사가 있기 때문에 마곡사도 참배도 하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짜임새 있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 서로 자기 어떤 반려자를 찾는 그런 어떤 활동들을 1박 2일 동안 이렇게 진행을 한 모양입니다. 네. 최근에는요, 유명한 서울 진관사에서도 화제가 된 이 프로그램이 진행이 됐어요. 자, 이후 SNS에서 큰 화제가 된 이 나는 절로 프로그램의 현장 모습 하나 보여드리고 참가자들의 소감도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30대 중반인데 이런 기회가 별로 없다 보니까 이런 여러 사람들의 이제 또래에 있는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이 일단 기분이 좋았고요. 좋은 연인이 된다면은 벚꽃 구경 같이 가보고 싶습니다. 저희 형부랑 언니가 절에서 만나서 결혼을 하게 돼서 형부의 적극 추천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저희는 이 프로그램이 저희만의 프로그램으로 남아있지 않고 좀 더 많은 확산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템플스테이 사업단이나 템플스테이 하는 절들과 함께 지방 곳곳에서도 만남 템플스테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나는 절로 프로그램은 작년에 조계사, 강화도 전등사 행사 등에서부터 큰 인기를 모았어요. 그렇습니다. 굉장한 인기를 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사실 조계사 행사의 경우에는 작년 11월에 이제 첫 행사를 열었는데 20명 뽑는데 3,000명이 지원을 했다 그래서 경쟁률이 무려 150대 1이었다고 합니다. 대단하네요. 최근에 또 전등사에서 20명 모집했는데도 뭐 337명이 지원하는 등 젊은 층이 상당히 관심을 갖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따로 이렇게 적당히 상대를 만날 기회가 그만큼 없다는 뜻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방금 전에도 소개가 됐습니다만 이 진관사에서 열렸던 행사에서는 참가비가 8만 원이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이 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청자들이 몰렸다는 것은 이제 의미하는 바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방송 취재 카메라들이 엄청 많이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절로만 있겠느냐 복지부 네. 차원에서는 앞으로는 나는 교회로 나는 성당으로 이런 프로그램들도 아마 곧 나올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 이제 종교계가 저출산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차원에서도 상당히 반갑습니다만 우리 젊은이들이 굉장히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좀 피폐해진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네. 템플스테이 자체에 대한 매력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거기 가서 상대가 될 만한 좋은 남녀 이렇게 구성이 된다면 굉장히 좋은 것이고 또 절의 입장에서도 생활 속에서의 밀착형 포교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일거 삼득이 되는 것이 아닌가. 네. 그렇기 때문에 인기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실제로 천주교 그러니까 카톨릭의 한 신부님은 10년이 넘게 혼인 성소 찾기 행사를 개인적으로 해왔다죠? 예. 그러니까 이게 표현이 혼인 성소 찾기니까 되게 좀 어렵긴 한데요. 앞서
김윤주 평론가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나는 성당으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 자체가 천주교에는 피정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 이게 천주교 신자가 아닌 분들은 좀 생소한 표현이긴 한데 이게 템플스테이랑 거의 비슷한 거거든요. 네. 가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뭐 미사 지내고 이제 이런 식의 형태 프로그램이 비슷한데 이런 이제 피정 프로그램에 이제 짝을 찾는 이런 프로그램을 이제 혼용을 한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서 이제 뭐 1박 2일이나 이렇게 해서 신부님 강의 듣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레크리션도 하고 뭐 와인 파티도 하고 결국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남녀가 서로 상대방을 좀 알아가는 어떤 그런 과정을 직접적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기회가 되는 건데요. 심지어 부산교구 같은 경우는 돌싱들을 위한 이런 비슷한 프로그램을 좀 한다고 하니까 많잖아요. 예, 천주교도 이렇게 벌써 한 10여 년 전부터 이렇게 이게 신자들 간의 어떤 그런 짝찾기, 반려자들을 찾는 그런 어떤 활동들을 좀 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정보보다 훨씬 더 먼저 종교계는 이미 앞서 보신 것처럼 뭐 불교나 교회나 그러니까 개신교나 뭐 천주교 모두 다 한 10년 전부터 이런 짝찾기 활동을 해왔고 여기에 이제 정부, 뭐 그다음에 정치권도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할 계획들을 좀 세우고 있습니다. 네, 지방자치단체들은요 중매까지 직접 서고 있어요. 지원도 합니다. 이름도 재미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성과도 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실질적으로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름도 일단 뭐 재밌게 붙였는데 방금 전에 나는 전로도 있었습니다만 고고 미팅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옛날 고고가 아니네요. 만나고 결혼하고 이제 이렇게 된다는 것이고 솔로 모네 선택 이런 것도 해야 돼요. 솔로 네. 모네 선택입니다. 선택. 그리고 나는 김해 솔로 이거는 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죠. 김해시에서 뭐 전주 솔로도 있고 뭐 네. 예, 양산 솔로도 있고 각 지자체별로 어떤 데 뭐 대구 달서구 같은 경우는 이제 구단위 또 뭐 방금 전에 보셨던 김해 같은 경우는 시 단위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기획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금전적인 지원들이 나가는 것 같아요. 어떤 지자체의 경우에는 커플로 매칭이 되게 되면 100만 원을 주고 거기서 이제 나아가서 상견례를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이 되는 거잖아요. 200만 원. 200만 원을 이제 준다는 무슨 거죠. 뭐 퀴즈 프로그램에서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공 사례들이 이만큼 이제 나온다는 얘기고 또 주목해야 될 곳은 이제 부산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요, 오는 10월에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데이트를 하게 되면 비용을 50만 원을 지원을 해주고. 인당 50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견례 하게 되면 100만 원을 준대요. 추가. 그래서 만약에 결혼까지 이르게 된다면은 축하금으로 2천만 원 주고, 그리고 또 전세 대출금으로 3천만 원 지원해주고 5,200만 원. 오.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쏠쏠하고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 이 밖에도 많습니다. 찾아보시면. 아, 정부도 발빠르게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 이른바 유보 통합 계획을 발표했는데 그 한 대목 직접 들어보시죠. 유보 통합은 모든 영유아가 이용기간에 관계없이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를 마련하는 정책입니다. 네, 이게 취지는 좋은데 아주 그 절차나 얽힌 데가 많아서 쉽지 않아요. 그래서 계획보다 조금 늦춰지긴 했습니다만 2026년에 본격 통합을 앞두고 시범 사업을 올해 하반기부터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어떻게 한다는 거죠? 예, 일단은 시범 사업을 시작을 하반기부터 하는데 희망하는 영유아 같은 경우 하루 최대 12시간까지 돌봐주겠다라는 내용이 들어있고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렇게 시간이, 그러니까 보육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그만큼 이제 사람들도 많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사 대비 영유아 비율도 계속해서 좀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그만큼 이제 교사들을 대체 교사라든가 교사들의 이제 수를 늘리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일단 오늘 하반기까지 6개월 정도 이렇게 시범 사업을 해본 다음에 여기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수정사항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취합을 하고 또 의견 수렴도 해서 계획을 확정한 다음에 한 1년 정도 준비해서 그렇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게 사실은 앞서 앵커 말씀하신 대로 법 제정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서 내년에 일단 관련법 제정하는데 1년을 이제 쓸 계획이고 말씀하신 대로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이게 시행이 되는 건데요. 원래는 2025년이었으니까 1년 정도 늦어지긴 했죠. 어쨌든 시행이 된다는 데 크게 의미를 좀 두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근데 사실은 지금도 하나 큰 허들, 이제 걸림돌이 있는 게 재원 마련입니다. 일단 지금은 정부가 초중고 교육 예산으로 쓰는 지방교육 재정 부담금, 교부금 이걸 쓰겠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이제 기존에 있는 거를 빼쓰게 되면 거기에 또 공간이 비게 되죠. 그럼 그 부족한 부분만큼을, 빠진 부분만큼을 정부 예산으로 채워주거나 네. 아니면 그 부족한 부분을 정부가 채워주지 않는다면 또 지금 초중고에 쓰고 있는 다른 부분의 예산이 또 줄어들 어떤 우려도 있어서요. 정부가 이 부분에도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이 유보 통합에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우선 편리하고 또 공정한 선발, 즉 입학 방식, 그리고 이 가르칠 분들, 통합 교원의 자격, 또 이분들을 어떻게 기르고 대우해 줄 것이냐, 이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 큰 양대 축에 있어서의 이제 변화가 기대가 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입학할 수 있는 것이냐, 내지는 그 보육 교사들 를 어떻게 양성해서 마련할 것이냐. 우선 입학 방식에 관해서는 기존의 유치원에서는 처음 학교로라는 곳을 통해서 연 2회 우선 모집 이후에 추첨을 했고요. 네.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입소대기 관리 시스템에 의해서 상시 대기 모집해서 점수제를 적용을 했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바뀌느냐. 통합기관 입학 공론화 등을 통해서 결정이 되고 상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원 자격 양성 체제 개편을 보자면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이제 각각 전문대학 수준 이상만 되면은 교사로 채용이 됐는데 이것을 이제 학사학위, 그러니까 4년제 대학으로 상향을 시켰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영유아 정교사나 영아 정교사, 유아 정교사로 이제 구분을 하고 그렇지만 기존에 현직에 하고 계셨던 분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이제 운영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그 기득권을 유지해드린다는 거죠? 그렇죠. 기존에 하시던 분들은 계속 하실 수 있는 방안을 대체로 이제 마련을 하는 것이죠. 사실 뭐 아이들 이게 맡기다 보면은 기존에 8시간처럼 이렇게 뭐 칼같이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안 되죠. 출근 이전 또 퇴근 이후에 또 왕복하는 그 시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가장 문제였기 때문에 기존 8시간에다가 아침 저녁으로 4시간을 추가로 운영을 해서 보조교사도 또 추가를 배치하게 되면 아무래도 교사 한 명이 돌보아야 될 아이들의 숫자가 줄어들게 되면 그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 무상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미취학아동 그러니까 전체로 이제 확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반기, 그러니까 이미 하반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시범기관을 100곳 정도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해서 앞으로 이제 보완할 점은 보완하겠다. 네. 이런 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 박사 말씀을 잘 들으셨는데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어요. 영유아 교사들의, 교원들의 처우 개선입니다. 사실 굉장히 좀 열악하거든요. 정부의 개선책은 뭔가요? 일단은 그 처우를 서로 일원화한다라는 데 가장 중요한 방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지금 이제 좀 보시는 것처럼 표에도 좀 나옵니다만 현재는 왼쪽에 있는 것처럼 사립유치원은 전국적으로 동일한데 처우 개선비가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 좀 다르거든요. 10만 원 차이가 나는데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형평성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불만의 목소리가 월입니다, 나올 수가, 월. 그렇습니다. 네.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요. 이거를 사립유치원 교사, 보육교사, 체육개선비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과 동시에 이제 일원화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차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근로자의 지위도 이제 교원으로 확장을 하겠다, 확대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일단은 2026년부터 통합교사가 이제 자격증이 도입이 되거든요. 현재 얘기가 나오는 거는 0살부터 5살까지를 영유아 정교사 요렇게 단위로 하거나 아니면 0살에서 2살까지만 영아 정교사 그다음에 3살부터 5살까지 유아 정교사 이렇게 이원화한 두 가지 방안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거를 좀 더 얘기를 좀 듣고 의견 수렴을 해서 확정을 하겠다 이게 정부의 좀 얘기고요. 법 개정이 이제 완료가 되면 2026년부터 통합교사 자격이라는 걸 도입을 하고 현재 교원들 같은 경우에 자격을 이제 취득하도록 할 겁니다. 그다음에 2027년부터 이제 학교에 들어가는 입학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2031년까지 신규 통합교사를 배출하겠다. 정부가 이런 내용을 좀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장기적입니다. 꿈나무들을 잘 키워야 되니까 계획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육아기의 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용한 근로자에게도 급여를 전액 지급하는 방안이 마련됩니다. 그 자리를 대신해주는 동료에게도 최대 월 20만 원까지는 지급을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육아기에 있는 부모들은 상당히 그 뭐 심리적, 정신적으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빨리 일을 끝내고 집에 가서 애를 돌봐야 되는데 네.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기존의 최초 그러니까 5시간 단축부까지 이제 100% 보존을 하고 나머지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80%를 보존해 준 반면에 이제는 하루에 2시간씩 그러니까 최초 10시간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모두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이 시간에 일을 못한다 하더라도 부담이 상당히 줄어드는 것이고 그렇네요. 또 내가 해야 할 일을 동료 누군가는 그 일을 또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맞는 거죠. 그런 점에서 동료들의 눈치가 보이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보이죠. 예. 이런 경우에도 좀 개선을 하기 위해서 대신 해주는 동료에게도 20만 원까지 이제 지원을 해주는 등 주당 10시간까지는 이제 전액 지급이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 저출생 문제라고 하는 것이 출산과 이후의 보육, 교육까지도 연결이 되는 문제거든요. 네. 앞으로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애를 낳는 것도 문제지만 어떻게 키우고 교육할 것이냐 이 부담 때문에 저출생 문제가 더 심각하다라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와 같은 실질적으로 육아기에 있는 부모들을 지원해주는 이런 방안 상당히 구체적이고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부는 저출생 고령화 문제를 총괄하는 가칭 인구 전략기획부 신설 방침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문화 인식 개선과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해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인구 정책 기초 자료로 인구 관련 통계 분석, 연구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설부의 주요 기능은 인구 정책의 기획, 조정, 평가, 저출생 예산의 사전 심의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겠습니다. 이 부처가 필요한 이유는 저출생뿐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초고령 사회, 이민 이런 문제도 별도로 특별하게 다뤄야 할 시점이 이미 왔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저출산 문제는 뭐 정말 심각한 상황 이상의 지금 아주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미 말씀을 하셨던 대로 전담 부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누구도 이견을 달지 않을 겁니다. 근데 다만 부처가 만들어져서 의미가 있고 힘을 쓰려면 결국 이제 예산 문제에 대해서 뭔가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담겨 있어서 사실상 이제 예산 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관련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게 이 정부가 얘기한 인구 전략기획부의 이제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저출산 고령화 된 인구 정책, 예산 배분 조정 이런 걸 좀 맡을 거고 무엇보다 이제 전략과 기획, 조정 기능 이거에 집중을 한다. 지금 정부 부처 내 이제 국무조정실이 있는데 이 국무조정실 같은 역할을 이 인구 정책 저출산 관련된 분야에서는 이 인구 전략기획부가 하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가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힘을 더 실어주기 위해서 교육부 장관이 겸직했던 사회부총리가 또 겸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얘기를 했고요. 이제 이 인구 정책기획부 이 전략기획부에서 이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되면 이제 구체적인 실행 액션을 취하는 이제 부처들이 또 필요한데요. 그거는 네. 아동과 노인 문제 출산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가 기존대로 하기로 했고 일가정 양 입은 고용부와 여성가족부가 나눠서 하고 그다음에 가족 청소년 문제는 여성가족부가 하기로 해서요. 네. 일단 컨트롤 타워가 있고 구체적인 액션을 하는 이런 부처를 나눠서 이렇게 활동을 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네. 시스템과 이 체계가 아무리 좋으면 뭐하겠습니까? 즉각 실행해야 되고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 내가 필요해야 하는 것이 인간이니까요. 중요하다고 봅니다. 임종윤 평론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낮에는 덥고 밤에는 폭우가 오는 이상한 장마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 이유와 향후 전망을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가 지금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경상도 일원의 호우 피해가 아주 컸습니다. 9일 밤부터는 경기 북부 등 전국적으로 큰 비가 온다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뭐 최근에 내리는 비의 형태가 짧은 시간에 좁은 구역에 집중적으로 내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은 지역은 폭염, 그리고 비가 오는 지역은 과거에 부슬부슬 내리는 장맛비가 아니라 굉장히 집중호우 형태로 떨어지는 호우가 동시에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 한반도 내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마 비가 왔을 때는 정말 이번 비가 장난이 아니구나라고 느끼시겠지만 비가 또 오지 않는 곳은 장맛비가 맞나 장마가 시작이 됐나라고 의심할 정도로 비가 또 너무 오지 않고 더운 날씨가 이어질 겁니다.
6월 19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시작된 장맛비, 제주도에는 지금까지 800mm가 훌쩍 넘었고요. 전국 대부분 지역의 누적 강수량이 200에서 많게는 300mm 안팎까지입니다. 6월 말부터 7월 말까지 32일 동안 통상적으로 한 달 내내 비가 내리는 장맛비의 총량이 350mm 안팎을 고려한다면 이미 지금 한 절반 정도 장마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지역에서 이 전체 강수량을 훌쩍 넘는 지금 수준입니다. 지난 밤 동안에도 네. 충청과 경북 지역에 150mm 가까이 비가 내렸는데요. 내일까지 많은 곳은 30에서 80mm의 비가 내리겠지만 지금 수도권 지역은 강수량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20mm, 그 밖에 더 많이 내리는 지역은 150mm 이상의 비가 내일까지 추가적으로 내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비가 오지 않는다라고 해서 좀 방심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이번 그 장마 호우의 특징이요. 자고 있었는데 비가 흠뻑 내려요. 그래서 막 물도 자는데 들어온다고 합니다. 새벽에도 들어오고. 낮에는 또 습도 높은 무더위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행성 장마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자, 이런 이상한 장마 왜 나타나는 건가요?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전북과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굉장히 좁은 대의 형태로 강한 집중호우가 내렸는데요. 지금 비가 내리는 구간을 살펴보면은 다시 그냥 우산이 만약에 없으면은 뛰면은 피할 수 있을 정도의 비가 폭넓게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걸쳐 있습니다. 호우특보는 다 해제가 됐지만 이제 이 비가 다시 밤에 되면은 이제 강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일단 장마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나라가 덥고 습한 공기의 영향 하에 지배하에 놓였다고 하는 건데요. 일단은 이제 낮 같은 경우에는 기온이 높다 보면은 습도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체감하기에 더운 그런 찜찜한 날씨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이 땀이 말라지면서 체온을 끌어내리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습도가 이렇게 높게 되면은 땀이 마르지 않아서 체감하는 더위는 올라가기 마련인데요. 일단 이런 날씨 상태에서 비가 오게 될 경우에 밤에 집중되는 이유는 일단 습도는 그대로인데 밤이 되면 다시 기온이 떨어지게 되죠. 기온이 떨어지게 되면은 습도는 같지만 기온이 떨어짐으로써 비구름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대기 중에 습도가 기온이 떨어지면 머금을 수 있는 수증기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굉장히 비구름이 좀 크게 만들어지는 그런 밤의 효과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다가 낮에는 해가 떠서 지표면을 달구면서 여기에서 달궈진 지표면의 공기가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좀 수직적인 바람의 형태가 불기 때문에 하층에서 많은 양의 수증기를 끌어오르는 하층 제트를 일종의 에어커튼의 역할을 하면서 우리가 밀어내기 때문에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되지 않는 건데요. 밤이 되면은 이런 낮 동안에 수직적으로 부는 바람의 에어커튼의 효과가 사라지면서 바다로부터 들어오는 다량의 수증기가 폭발적으로 비구름을 발달시키는 연료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밤동안에 더 많은 비가 좁은 지역에 집중되는 야행성 폭우의 형태로 돌변하게 되는 겁니다. 네, 자, 이게 이제 불쾌지수도 높고 한 이런 날씨, 이 야행성 장마 대체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일단 이제 통상적으로 보통 이제 6월 19일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7월 말에 중부지방을 끝으로 장마는 32일 동안에 큰 그 장마의 장정을 끝냅니다. 보통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맘때 시작되는 정상적인 시작이 시작이 됐지만 끝나는 시기가 7월 28일 정도 한 말일이 될 때까지는 아직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거는 현대 기상과학의 한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다만 향후 10일간의 날씨 전망, 그러니까 다음 주 금요일인 19일까지 전국적으로 장맛비가 있습니다. 이때도 동시다발적으로 전국에 비가 내린다라기보다는 남북으로 이렇게 좁은 띠의 형태로 집중호우로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되면 비가 오는 지역에서는 굉장히 강한 비, 비가 오지 않은 지역에서는 장마 기간 동안이지만 폭염의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다라고 해서 예보가 틀리지 않는 왜 안 된 거지라는 그런 의심보다는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비가 오기 전에 주변에 좀 많은 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곳은 없는지 주변을 점검을 좀 꼼꼼하게 하시는 것이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일단 내일까지 예상되는 그런 많은 비가 내리고 난 다음에 주말까지 모처럼만의 주말에는 비 오지 않는 그런 날씨가 예상이 됩니다. 정체전선이 남쪽으로 물러가기 때문인데요. 다만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낮에 대기 불안정으로 좀 일시적으로 지속적이지 않은 그런 소나기 예보는 예상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난해 마약 사범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1020세대 또 여성들의 마약 중독이 더 늘었는데요. 정부는 고삐를 더 바짝 죄고 나섰습니다. 이 주제에는 백기종 동국대 법무대학원 지도교수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해 마약 사범이 2만 7천 건을 훌쩍 넘어서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심각한 게 1020세대 또 여성들의 마약 중독 실태죠? 네, 지금 10대하고 20대 마약 사범이 아주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전체 마약 사범은 작년 2022년도에 비하면 2023년도에 1만여 건이 지금 증폭을 했는데 특히 이제 10대가 35.6%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우려스러운 건 여성 사범이 79.4%가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직구라든가 국제 특성 마약 이런 그 SNS 상이라든가 텔레그램이라든가 또 뭐 가상화폐 이런 그 루트를 통해서 이 쉽게 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고 지금 비대면 구입이 또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마약 사범이 아마 그 놀랄 정도로 증가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금 보입니다. 1020의 비중이 전체 36% 가까이 되고 여성도 8,910명. 이게 더 늘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문제가 어떤 거냐면요. 일선에서 시간, 장소, 인력 이런 걸 대비해서 이 마약 사범을 단속하는 것보다 무려 어떤 보고서에 의하면 30배가 넘는다는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엔의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은 이미 벗어나버린 상태이고 지금 3만여 건에 육박한다는 이 수치만 가지고도 이미 마약 청정국 지위를 잃었습니다. 하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10대, 20대 특히 또 여성 이런 사람들의 그 마약 직구라든가 이런 마약 현황이 사실은 그 향후 국가를 짊어질 미래 젊은이들이 마약에 물들어가는 이런 세태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범정부적인 그런 합동 단속을 하고 여기에 대한 이런 조치들을 하는 그런 걸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10대들의 마약 유통 또 중독 이게 주로 돈 때문이라고 하네요. 사실은 이제 알바, 고액 알바 유인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10대, 20대들이 특히 여기에 지금 관련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해외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텔레그램으로 어떤 걸 유인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국내에서 국내로 운송하는 거는 최대 50만 원 아니면 해외에서 국내로 하는 거는 최대 액수가 1000만 원까지 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고액 알바를 유인을 하죠. 여기에 현혹이 돼가지고 이제 넘어가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게꾼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게꾼. 이 지게꾼이라는 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캄보디아나 동남아 국가에서 마약을 이 밀반입해가지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국내 세간 눈을 피해서 이제 들어오는 이런 부분인데 이게 결국 지게꾼이라는 명칭으로 이 활용이 되고 있죠. 물론 성공을 하면 큰 돈을 벌겠지만 대다수가 보면 나중에 이 상선 조사나 아니면 판매 조직을 조사하면 서 밝혀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텔레그램으로 유통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 경찰의 수사 기법에 의해서 밝혀지기 때문에 대부분 형사 처벌을 받는 게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10대 때 만약에 적발이 되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막아야 됩니다. 일부 젊은 층의 마약 배달과 은폐 수법 그야말로 성인들 뺨친다네요. 사실 이제 복대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뭐 심지어는 이제 그 몸속에 숨겨오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여성 같은 경우에는 특정 신체 부위에 숨겨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신발 창을 뜯어서 이 속에 숨겨오는 경우도 있죠. 이런 부분인데 사실은 회에서 이 직구가 안 되는 마약 지게꾼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특히 드라퍼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일선의 범죄기 수법입니다. 그렇죠. 이제 드라퍼가 이게 뭐냐면 일선의 지시를 받아서 숨겨놓은 마약을 일정한 장소로 다시 옮겨놓으면 그다음에 구매자가 대가를 지불하고 가상 뭐 화폐라든가 이런 걸로 지불을 하고 다시 찾아가는 이런 비대면 던지기 수법인데 이런 부분에 이제 동원이 되면서 상당히 고액 알바의 현혹이 되는데 결국은 이 수사 끝에 체포가 돼가지고 마약류 관련하는 법률 위반 최대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이런 중한 범죄 전력이 돼버립니다. 네, 자 마약 유통은 물론 중대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젊으니까 초범이니까 이렇게 해서
처벌이 감경되는 경우가 많네요. 왕왕 있다고 합니다. 이 마약의 경우에는 본인이 그 마약을 소지하고 투약하는 경우는 양형 기준이 징역 8월에서 1년 6개월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매매알선, 그러니까 유통을 시키는 경우에는 그보다 중하게 여겨져서 징역 1년에서 3년, 또 혹은 수출입을 하거나 제조를 하는 이런 경우에는 1년에서 3년 6개월. 그러니까 본인이 소지하고 있으면서 투약하는 경우는 본인의 문제에 국한되지만 네. 이것을 유통시키거나 만들거나 하는 것은 전파성이 훨씬 더 문제가 된다고 보는 것으로 그렇군요. 여겨지는데요. 단순하게 운반하거나 뭐 호기심 때문에 했다 뭐 이런 이유로 인해서 초범의 경우에는 감형이 되는 사례가 무척 많은 모양입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앞서서도 살펴봤듯이 적은 양을 운반만 해도 큰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잘못된 판단 때문에 네. 1020들이 상당히 유혹을 받는 이런 추세가 급증하고 있다고 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정말 사회적으로 지금 다잡지 않으면 어찌 보면 지금도 너무 늦었을지도 네. 모르는 이런 상황이라서 참 걱정이 큽니다. 네, 먹을 다루다 보면 몸이 검어진다는 말이 있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마약을 이제 날라주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직접 호기심에서 맞아보는 투약하다 중독되는 미성년자들이 급증하고 있다죠.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인데요. 이제 일부 중학교 교사가 이걸 폭로를 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10대인 15세 된 중학생이 비틀거립니다. 그렇게 돼서 어떤 게 왜 그러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다이어트 약을 복용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이어트 약을 먹고 이렇게 비틀거리면서 이 눈빛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가 이상하니까 결국 경찰이 신고를 하게 됩니다. 네. 경찰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 다이어트 약이라고 하는데 사실 청소년들이 다이어트 약이라고 은는데 마약인 줄 소위 그 환각성이 있는 마약인 줄 알고 복용을 한다라는 거죠. 알고도? 그럼요. 그렇게 해서 다른 친구들에게 권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공유를 한다라고 합니다. 마약을 하면 어떤 점이 좋다라고. 이렇게 돼서 마약이 중독이 돼서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결국 경찰이 여기에 대한 조사를 해봤는데 이 성분 결과 여러 가지 형태의 10대들이 5종에서 7종 형태, 케타민이라든가 필로폰이라든가 액상 대마 뭐 이런 것들을 복용한 걸로 드러나서 정말 10대의 마약 사범을 빨리 조치를 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위기가 닥칠 거다 하는 이런 분석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네, 마약 영화 드라마 많습니다만 우리의 뿌리가 새싹들이 썩어가는 줄 모르고 있지 않나 그런 우려도 듭니다. 마약인 줄 모르고 먹게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해외에 나가서 뭐 장난처럼 이거 대마 삼겹살이야, 대마 소주야 이거 먹는 경우 있는데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한 번만의 투약만으로도 이게 몸에 다 흔적이 남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모르고 했다고 하더라도 이거 뭐 범죄라는 것에서 이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고요. 특히 이 대마초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일부 인정되는 국가 또 미국의 일부 주 캐나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뭐 소주 무알콜성 소주 같은데도 그게 들어있는 줄도 채 모르고 모르죠. 뭐 마시게 되는 이런 경우가 왕왕 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이 태국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영문명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저렇게 생겼으니까 그렇죠. 알 수가 없죠. 저기 대마 이파리가 이렇게 그려져 있기는 합니다만 무슨 뭐 대나무 잎인 줄 알겠죠. 그렇죠. 자세히 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이 대마가 포함된 음료 같은 경우에도 일반 그 상가에 가서 보면은 아이들 마시는 음료랑 같이 전시가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선택했다가 이 뭐 큰 낭패를 볼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영문명 칸나비스나 마리화나나 위드 이런 거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에서 자주 발생한다는 게 있어요. 마약 셋업, 미리 이렇게 짠다는 거죠. 틀을. 마약 셋업 범죄, 이건 뭡니까?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약 셋업 범죄가 굉장히 무서운 부분인데요. 사실은 가까운 사람이 이제 그 마약을 어떤 경로를 하게 되냐면 모르고 이제 투여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 납치를 하거나 아니면 감금하거나 인질로 삼아가지고 결국 협박을 당하게 되죠. 그렇게 돼서 이 돈을 입금을 하게 되면 신고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협박에 이제 시달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마약을 했다라는 게 알게 됐을 때 그 나라에서 처벌 받으면 중국 같은 경우는 사형에 처하는 이런 중한 처벌을 거기는? 받게 되거든요. 네. 하기 때문에 결국 본인이 이런 어떤 범죄에 노출이 됐다는 걸 알면서도 돈을 뜯기는 이런 형태가 되고 또 하나는 제가 실제로 현직에 수사 파트장을 할 때 했던 사건인데 네. 동남아 어느 국가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여행을 갑니다. 그런데 근무하는 경찰관이 다가와가지고
사실은 대만과 필리핀을 일부 그 대상자, 피조사자 이 수화물에다가 이걸 심어 놓습니다. 그리고 마약류 관련하는 법률로 현행범 체포를 하죠. 그렇게 하면 중간에 이제 브로커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돼서 몇천만 원의 돈을 요구를 해서 돈을 입금을 하면 석방시켜주고, 그렇지 않으면은 체포를 해서 형사처벌 받게 하는 이런 무서운 범죄에 연루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을 하셔야 되는 그런 마약 셋업 범죄입니다. 네. 아, 가까이 가지 않아야 하고, 아예 가지 않아야 되는 길입니다. 자, 보건복지부가 마약 관련 대책을 또 추가로 내놨네요. 그 마약에 있어서는 이 재범률이 35%라는 통계를 내놨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 재범률이 35%를 능가하지 않을까, 걸리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복지부에서는 치료 보호 기관 활성화에 전력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단속하고 처벌하는 거 위주였다면은 기존에 이렇게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다면 이 사람들을 재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재활에도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된다. 따라서 대구 대동병원 등 7곳을 추가 지정해서 마약을 치료하는 예산, 이것도 상당히 많이 418%를 증액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재활에도 더욱더 관심이 모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예산을 한 117억 원 투입해서 자 잘하는 치료기관 포상하고 이런 지원액도 늘린다 이런 정책이 나와 있어요. 자 청소년 마약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지니까 정부는 병무청입니다. 올해 7월부터 군 입대 전 신체 검사에 마약 검사를 항목을 늘려서 추가했네요. 지금 최근에 보면 그 몇 년간 통계를 보면 군내 마약 사범이 119명이나 적발이 됐습니다. 어휴. 이런 경우는 뭐냐면 군 입대하기 전에 사회에서 마약을 이미 복용하거나 투여나 투약을 받는 상태에서 군 생활을 하게 되죠. 이렇게 됐을 때 군내 병행 생활하는 다른 전우들이나 동료들에게 마약에 대한 어떤 영향을 끼칠 수가 있고 마약에 대한 또 소위 말하면 전파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군 관련한 전력 약화 이런 측면에서도 마약 사범을 이제 그 조사를 해야 되고 사전에 방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7월부터 입대 전 검사에 대해서 모두 마약사범 검사를 하는 걸로 이렇게 정책 변화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적발이 된다라고 하면 경찰에 통보가 돼서 마약류 관련한 법률로 처벌을 받게 돼서 마약사범의 전과자가 될 수도 있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정말 군 입대 전에 마약에 손을 대는 이런 형태는 지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지향 정도가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되죠. 그 저희 군에 갈 때 소변 검사를 했는데 마약 항목이 추가됐다. 세상 참 안 좋은 쪽으로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김현주 평론가, 백기종 교수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7월 9일 화요일 생방송 정책인 이슈 여기서 마칩니다. 내일도 생방송은 오후 1시에 해드리고 재방송은 하루 3번 KTV 유튜브로는 언제든 보실 수 있습니다. 야행성 장마와 호우 피해 각별히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